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답넷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안에서 모든 시뮬레이션이 다 이루어지고 또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시뮬레이션에 보면 아까 12프레임에서 나오게 하라고 했죠. 여기서 시작을 12프레임에다 놓고 하면 멀쩡히 있다가 10프레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24프레임에서 나오게 해라. 뭐 여기서 키프레임을 24프레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좀 항상 이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다 항상 바꾸길 원하고 위치도 또 바꾸길 원하고, 어쩔 때는 뭐 나오는 양을 좀 자유롭게 좀 바꾸길 원하고, 이런 요구들을 항상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아티스트들이 작업을 할 때 키프레임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그 FX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다 이제 키프레임을 넣는 거예요. 아까 12프레임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12프레임 여기다 10이라고 하면은 12프레임에서 액티베이션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액티베이션이라는 말은 그때 액티베이션이 한국말로 뭐죠? 활성화. 활성화. 네. 활성화가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외국 생활 너무 오래 했어. 아,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그래서 12프레임에서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됐어. 12프레임 됐네. 그럼 12프레임에서만 되지 않고 한 36프레임에서 한번 더 되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해보죠. 36프레임에서 또 한번 해라. 그러면 얘가 플레이를 이렇게 10프레임 또 36프레임에서 또 한번 이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감독이 이제 좋아, 이제 위치도 좋고, 근데 뭐 하나 빨간색 하나 더 칠하고 더 칠한 다음에, 근데 이번에는 순서를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랜덤하게 따로따로 그 프레임에서 12, 24, 36, 48에 한 번씩 피가 나오게 해. 이런 식으로 또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한번 또 만들겠습니다. 12, 36, 50, 70.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프레임들을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인데, 지금은 동시에 다 되잖아요. 동시에 다 되는데 이것을 미리 이거 셋업을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 내용은 좀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각의 프레임에 맞게 순서대로 빵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에 맞는 그 타이밍에 맞는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감독들이 항상 원하는 것이고, 그 작업자들에게 좀 자유롭게 이걸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셋업 해놓으면은 필백 받으면서 되게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해줄 수 있겠는데.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과 키프레임으로 하나하나 해서 작업하는 것과의 속도 차이는 거의 한 100배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작업 재보셨나요? 네, 제가 좀 해봤는데 100배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작업하는 방식, 요즘 프로덕션들은 굉장히 스피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빨리 잘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더욱 이러한 셋업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원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그 마야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좀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후딘이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되게 쉬운 툴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후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친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 때문에 뭐 아까 뭐 이렇게 현기 선생님은 좀 다양한 어드밴스드한 레이아웃 같은 걸 막 보여줬잖아요. 정말 작업자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마야라든지 맥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레이아웃 자체가 좀 익숙하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후디니는 뭐 갑자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화면 나오고 또 지금 볼까요? 이거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많고
뭘 봐야 될지도 모르고 들어가면 또 뭐가 나오고 이런 구조에 익숙하지 않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셋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후디니가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그래서 혹시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네. 빌럼 씨가 하신 건가요? 아, 이 캐릭터는 좀비가 있거든요. 좀비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디서 찍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바이패드 제가 하나 불러가 볼게요. 가지고 여기 보시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얘를 좀비를 선택하고 좀비 찍으면 나오는 건 아니죠? 어 맞아요. 좀비 찍으면 얘가 좀비라고 있네 진짜. 네, 좀비가 나오고 얘를 갖다 이렇게 바꾸면 얘 모션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모션들이 막 있고 그리고 우리 잠깐 옮겨볼까요? 여기 옆으로? 한 마리보다 두 마리를 할까요? 그 애니메이션도 약간 프로시저럴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다 미리 셋업이 돼 있어가지고 잠깐 커볼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가 어, 이, 나온 김에 얘도 같이 두 마리를 한꺼번에 총으로 쏘는 걸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네요. 호석쌤이 내일 회사 가서 이거를 바로 적용해서 네. 하루 두 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한 시간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보면 텍스처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텍스처 이렇게 있어 준비 갔죠 얘 이제. 오 준비가 됐네 진짜. 딱 바꿔볼까요? 예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두 개를 얘 하나 들어왔는데 하나 더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지금 하나 캐릭터가 31이니까 얘는 3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이런 것들도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데 이게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얘를 불러드리는 방식인 거 그래서 얘를 제가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거 어 그럼요.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장점이 또 있죠. 다슬복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때로는 그 언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서 해결되는 마치 말 배우듯이 뭐 그런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거든요. 그래서 아홉 개의 에리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 피가 터지는데 이제 순서대로 좀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팩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미들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정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포인트 정보인데 우리가 이제 후디니를 다룬다는 거는 포인트를 다룬다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 포인트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이 포인트에다 어떤 값을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FX 아티스트들이 좀 하는 일이고 그런 것 얘를 갖다 또 섹션별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은 각각의 포인트잖아요. 지금 현재는 하지만 이걸 덩어리별로 나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덩어리별로 하면 갑자기 포인트가 미들마우스 했을 때 여기 포인트가 1500개였는데 여기는 8개로 줄어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이 노드가 뭘까 이런 걸 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겠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얘를 이제 담았는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백스 스크립인데 아까 그 현기 선생님이 좀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여기 좀 한 차원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어레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다루게 돼요. 여기는 이제 뭐 들어갈 수가 없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게 방이 하나가 있잖아요. 방이 이렇게 있는데 방에 원래 하나씩밖에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가요. 정보 하나씩. 근데 어레이 타입은 이 방 하나에 벌써 네 개의 데이터 타입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좀 더 빠르고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제가 좀
어렵죠? 이 부분들은 중국 반을 과장한 고급 반 같은데. 뭐 이건 제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특별히 뭐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방 안에 있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거다라는 것들이 대장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프레임도 이렇게 나눠서 뭐 90일 바로 하고 뭐 하나 둘 셋 넷 90 몇으로 할까요? 95.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프레임들을 적어서 하는 것들을 제가 어디서 또 적용을 했었냐면 그 트랜스포머에 보시면은 그 스파크 같은 것들이 막 튀는 것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총알에 맞으면서 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감독이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스파크가 튀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그 스토리텔링상에서 필요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 처음에는 키프레임을 했다가 안 되니까 이거 다 넘버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정확했어. 그러면 이제 감독도 애니메이션 감을 가지고서 이제 그 타이밍에 하길 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바꿔. 그런데 키프레임을 했을 때는 또 어렵잖아요. 근데 넘버를 바꾸면 상당히 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넘버들을 한 것들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썬 타입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얘를 갖다 좀 슬라이싱 한다고 하거든요. 그 파이썬을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언어 사용하는 것 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자열 있잖아요. 문자. 숫자도 문자로 인식하는 그 문자열들을 숫자 형태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헷갈려해요. 예를 들어서 뭐 숫자를 썼긴 썼는데 내가 설명을 지금 잘 못하고 있네. 그래서 이게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형을 우린 스트링이라고 하거든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런 타입이 있는데 스트링의 타입을 스트링 문자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문자를 텍스트라고 이렇게 정령을 해볼게요. 텍스트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종의 문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이렇게 세미콜론 하면 이게 숫자가 아니고 문자거든요. 이게 문자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를 숫자라고 인식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얘를 그냥 어떤 문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한글 국어처럼. 근데 얘를 컴퓨터가 최종적으로 숫자로 인식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포매팅 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리매핑 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문제인데 그걸 제가 왜 지금 설명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들어간 게 우리는 숫자를 입력한 거지만 사실은 문자거든요. 그 문자를 이제 어떤 숫자 형태로 인식하게 하는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렇게 여기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어렵겠죠. 지금 설명하기가 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어쨌든 얘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기초와 중국을 가장한 어드밴스. 그래서 얘가 이제 얘 값이 리턴 되면서 계속 인풋되는 그런 건데 뭐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좀비 두 마리를 여기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어가는 좀비를 머리 터지고 막 이렇게 피 터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파티클을 보는 것이고 파티클 데이터를 보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 파티클 데이터와 얘네들이 이 좀비 데이터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어이 피 같지 않은데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어 이런데 뭐 움직임들 혹은 이 타이밍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뭐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 이거 나 되게 쉽게 얘기한 건데 이게 더 어려웠나요? 중급반이죠, 중급반. 네, 이런 과정들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건 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거 뭘 했지 이걸 갖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걸 또 2시간, 3시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쁜 시간 여러분들이 내서 왔지만 이거 오늘 밤 집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집에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들은 이제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노드들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 이거 보시면은 뭐 여기 이런 지식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서 이제 또 본 수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하자면은 이러한 작은 이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하다못해 이 N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N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노말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노말이 뭘까? 노말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노말을 구체적으로 노말이라고 하는 그 벡터 값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과연 이 후디니 내에서 왜 이 노말 값을 우리가 여기서 써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익혀가는 과정이고 근데 그것을 처음 들었을 때는 거의 뭐 멘붕이 오죠. 지금처럼. 하지만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익숙해지면서 영어 배우듯이 지금 영어에서 애플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익숙해진 것들이 뭐 한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는 그게 나중에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제 자신들이 이걸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근데 처음 접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렵다는 거는 남들도 어렵다는 것이고 그 어려운 걸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또 그 분야에 또 사람이 또 많이 없을 수가 있고 어쩌면은 있더라도 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어서. 네, 저는 경력이 20년이 됐나 나이가 20살인데 어떻게 20년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후디니! 하면서 네.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너무 아마도 그 제가 너무 기초반을 했고 그 현기 선생님이 가장 고급반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같이 또 뭐 얘기해야 되죠? 네, 네. 뭐 다음에 말씀해 주실 게 네. 이제 길람쌤이 아 저희가 이제 기초가 어떻게 될지 좀 기초 수업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이제 기초를 들어갈라 그러다가 현기쌤이 원래 수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기쌤이 좀 사정이 있고 또 저기 바빠서 그리고 또 수업 준비를 하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는 이번에 좀 들어가기 힘들고 중급반은 이제 길람쌤이 예. 끌고 가시려고 4주 수업 하셨는데 그거 잠깐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예, 지금 뭐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아, 좀비 정도는 중급반 레벨이기도 하죠. 이 좀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걸 하면은 중급반 레벨이긴 한데 좀 내용이 좀 이거는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그 수업을 했던 내용 중에 어떤 분이 좀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한 내용이었었죠.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컨트롤한다. 왜냐하면 감독은 이 노드 안에 있는 것들을 뭐 알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이거 돼? 저거 돼? 이것만 물어보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건 상당히 쉽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자, 중급반 잠깐 소개. 제 중급반에서 그 하실 수업 동영상을 네. 줌 채팅창에 올렸거든요. 그거 유튜브에서 틀어주시면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줌 채팅창 보이시나요? 아, 여기 이건가 보네요. 예, 제가 링크 올려드렸거든요. 아. 짠. 네,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이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그 학생 그 장면은 이 화면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화면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가요? 화면이
죽여주십니다. 제가 컴맹이라 가지고 이걸 잘 몰라요. 반드시 꺼주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이거는 그 애니메이 그 비버하우스에서 애니메이션을 승화했던 분이 만드신 거죠, 애니메이션을? 예, 그렇죠. 네, 그 애니메이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걸로 한번 좀 수업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흔쾌히 그 EJ 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좀 제일 씨가 제가 뷰하우스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에 이것도 뭐 완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되게 뭐 완성 같은데 FX도 애니메이션만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안 될 것 같은데. 에펙스 없으면 애니메이션 시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적용했는데 이 이펙트 수업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바로 이펙트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트랜스포머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트랜스포머 같은 거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이 만들기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트랜스포머 일단 로봇을 만들어야 돼요. 모델링을 해야 되죠.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죠. 건물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 걸 모두가 혼자서 만들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거기서 만들어낸 데이터는 그냥 뭐 1기가, 기가도 많은데 뭐 기가 정도가 아니고 뭐 테라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원리들 있죠.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에서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제 쇼리를 보여드리면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보여주세요. 거기에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들을 좀 쇼리 뭐였죠? 이제 블렌더 actually hard to learn. 쇼리 보내드릴까요? 네, 제 쇼리 어떻게 된지 내가 내 소유를 모르네요. 그 줌 채팅창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내용들이 중에서 쇼리를 한번 쭉 보여주시죠. 네, 한번 보셨던 분. 이 샷이 길람샘 샷이군요. 이것도요. 기억에 남는 샷들이 많아요. 만드셨다는 물샷들. 제가 여기에서는 이 영화에서는 집에 못 가고 어벤져스. 네. 근데 그냥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이거 뭐 나중에 보세요. 링크 이렇게 찾아가지고 링크를 여기 FX방에 하나 던져 주시겠어요? 예. 잠깐 이거 어떻게 카피해서? 카피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길람쌤이처럼 저렇게 컴퓨터 못 만져도 저런 걸 해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태어날 때부터 후디니 하면서 태어나신 분이라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는 60만 원 주고 맞춘 거라 60만 원 주고 제가 보기에 600만 원짜리 같아. 아니요, 진짜 60만 원짜리인데 저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걸 보는 게 낫나 이게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인터랙션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얘가 달려가면서 만들어내는 것들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이게 수업의 어떤 본질이거든요, 제 수업에. 그런데 그 이제 여러분 이제 갑자기 뭐 이상한 걸로 넘어갔네요. 여기서 그라운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내용들 바로 여기에서 사용했던 원리가 완전히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제가 그 ILM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데이터 큰 내용의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데일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데일리로 만들어냈는데 감독이 계속 바꾸죠, 애니메이션도. 근데 바꿀 때마다 이펙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캐릭터들이 다시 한번 얘를 보겠습니다. 보면서 얘들이 이제 있는데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이 ILM이나 이 할리우드 프로덕션들은 그 무게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애니메이션들이 항상 그런 것들 강조하겠지만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같은 거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만들어낸 속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힘과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그 힘에 의해서 반응하는 주변 엘리먼트, 뭐 흙, 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셋업을 해놓은 것들을 내가 보게 됐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얘가 애니메이션이 빨리 달리면은 빨리 달리는 대로 그 빨리 달리는 힘에 의해서 리플렉션 반사라든지 뭐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한 원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 마치 게임 엔진에서 캐릭터를 돌려놓고 게임 엔진에 어떤 풀어놓고 뭐 물이라든지 건너가면 자동으로 막 튀어지는 것도 있죠. 그런 것 같은 어떤 그런 계산법들이 있었던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셋업으로 만들어 놓고 보고서 되게 인상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만 바꾸면 자동으로 그 벨로시티라든지 이런 속도라든지 충격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이 FX 스토리얼이란 것들이 그런 것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뭐 공 하나 가지고 한다든지 박스 하나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면은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뭐야? 박스 돌아가는 거 배우려고 내가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비그하우스에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있고 아, 이 엘레먼트를 가지고 그러한 원리들을 설명하면 되게 좋은 수업이 될 수 있겠다. 이것은 뭐냐면 이 빨갛게 보이는 이 노드 안에 이 셋업들이 다 되어 있는데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도 컨트롤하지 않고 오로지 계산되어진 그 방식만 여기서 적용해서 얘가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한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니메이션이 바뀌더라도 조금은 다른 모양이지만 자동으로 그런 것들이 계산되어져서 나오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코어한 그런 어떤 지식들이고 생각보다 이걸 실무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다른 많은 지식들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여기 커리큘럼을 잠깐 볼까요? 커리큘럼 잠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형 기사님이 수학적인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이게 뭐 이런 것들, 이런 배경 지식들이 좀 필요한데 벨로시티가 도대체 뭐냐? 벨로시티는 한국말로 속도인가요? 네. 그럼 이 벨로시티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벨로시티는 또 어떤 요소로 나눌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벨로시티는 방향과 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일부러 나눠서 따로따로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지식들을 배경 지식들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걸 좀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을 때 그럼 매트릭스가 도대체 뭐냐? 매트릭스는 어떤 회전에 관련된 것들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디브리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여기 보면 이게 디브리인데 이 디브리는 사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펙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RBD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RBD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아까 형 기사님이 보여드렸던 파티클이거든요. 파티클인데 얘가 뭘 가지고 있냐면 회전값들이 있어요. 파티클로 왜 이걸 만들지 굳이 생각하겠지만 이 파티클이라는 게 가볍잖아요. 파티클은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벼운데 RBD 시뮬레이션은 그 계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요즘은 뭐 플랫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좀 빨라지는 그런 계산법도 있지만 여전히 파티클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가볍거든요. 그럼 파티클은 그냥 점이기 때문에 점에는 어떤 로테이션 값이 없어요. 회전 값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일부러 회전 값들을 넣어줘서 아까 보여드렸던 카피해가지고 얘가 그 아까 스피어들이 막 붙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회전 값들을 갖게 하는 그런 원리들을 좀 배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아는 지식들이 나중에는 뭐 이런 그라운드 인터랙션 하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여기 보면은 더 프로덕트, 뭐 크로스 프로덕트, 리플렉트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더 프로덕트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오픈GL상에서 이건 2D잖아요. 실제로 모니터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3D로 인식을 하잖아요. 3D로 인식되나요? 제가 라이트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를 이렇게 하면 얘가 어? 이렇게 하면서 얘는 밝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죠. 어째서 우리가 얘는 밝고 어둡고 인식하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그런 답들을 여러분들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라이트가 얘를 받으면서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이 요소들은 이 옛날 그 랜덤의 쉐이더의 디퓨즈 펑션 같은 그런 원리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 원리들은 이런 더 프로덕트라고 하는 이걸 내적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그걸로? 내적, 외적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뭐 사실 이런 라이트가 없이 이런 라이트가 없이도 이러한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지식들이
이 그라운드 인터랙션에서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게 과연 포함이 될까 궁금하시겠죠?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니어 포인트 그 그라운드 이제 3주체가 되면 이제 그라운드 인터랙션에 대한 개념을 하는데 아까 이런 지식들 여기서 여기서 트레이닝이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도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일부러 4주를 한 이유가 있는 게 길게 해서 많은 지식을 저는 이제 전달하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작품을 완전히 완성을 하고 이 지식들을 주차별로 완전히 마스터한 상태로 이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지켜나가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수업을 다 마쳤을 때는 그래도 포트폴리오 하나를 이 셋업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장면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지식들은 이 지식들은 제가 아쿠아맨에서 썼던 거고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소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또 이 것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활용되는지 정말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솝솔버라든지 솔버가 도대체 뭔가 솔버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뭐죠? 답 시뮬레이션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시뮬레이션 박스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인풋이 있으면 갑자기 또 강의를 계속하게 되네요. 저 이거 뭐 어떻게 그림판 같은 거 있나? 그림판 있어요. 아 이거 진짜 그림판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아 여기 이거나? 찾았나? 이거 왔나요? 아 그림판이 여기 맞습니다. 여기 아노테이션 아 이거구나. 여기 됐어. 여기 컨트롤이 다 있습니다. 예. 마우스로 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펜 필요하시면. 네 괜찮습니다. 뭐 설명하려고 했지? 답 소리잖아. 맞아. 이 답이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FX 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 D O P D하고 O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게 답이라고 하는 건 다이나믹 오퍼레이션이라고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거든요. 시뮬레이션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시뮬레이션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매 프레임 어떤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예. 뭐요? 아 그래요? 지금 또 까먹어서 질문 보다가 근데 이 매 프레임을 계산한다는 건데 이 매 프레임을 계산한다는 걸 우리가 결과로 보는 게 아니고 매 프레임 계산되어진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인풋이 뭐가 있겠죠? 어떤 소스가 있고 슉 들어가고 얘가 나와서 아웃풋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여기서 재료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다 통에다 넣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웃풋을 우리가 결과로 렌더링을 하거나 이 소스들을 활용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그럼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소스와 얘가 어떻게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믹서기에 돌려서 이 결과를 최종적으로 예쁘게 나오게 하느냐에 대한 온갖 지식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 볼 때 평론은 되게 잘할 수 있잖아요. 아 저거 뭐 이상해, 스토리가 이상해, 뭐 이펙트가 이상해, CG가 엉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들어간 지식들이 어떤지는 자세히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분들 알게 되고 하나하나 이제 모든 영화에 대한 샷들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쟤는 어떤 방식으로 연기를 어떻게 만들었고 물은 어떻게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을 나눠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눈들을 이러한 지식들이 있으면 그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게 된과 동시에 자신이 이건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만들면 돼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주제로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중간 그 에브리 모든 준비 양쪽으로 말씀하세요. 네. 그 만약에 이 중급에서 4주 코스를 다 이걸 제대로 마스터하면 네 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데모릴 정도 같은데? 아, 데모릴이 하나의 데모릴이 나오죠. 얘 같은. 아. 하나의 데모릴이 나오죠. 아, 같이.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결과를 봤을 때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앞에 저 팔 벌리고 계신 분이 수업에 쓰여지는 건 아니죠? 누군지 한번 수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시간. 아 그렇군요. 하나의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이 근데 여기 이제 뭐 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만들고 여기 프로시저란 모델링하는 방법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셋하는 것 그리고 수정하는 제가 이건 이제 이거는 데이터를 학생으로부터 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에러들이 있어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러라기보다는 이펙트를 할 때 발생하는 에러들 같은 것들 해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FX는 잡착이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다들. 근데 이 중국 정도 배우면은 데모 거기 잡을 찾을 만한 데모리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 그건 이제 그게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 왜냐면 한국이 들어가기 더 힘들거든요. 한국에 아니,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저기 NPC 저기 주니어 FX 아티스트로 들어가려면은 중급 정도 각 중급 정도에서 나오는 데모릴로 다 쌓아야 하는 거죠. 기초 최소한의 이거를 완전히 마스터했다. 네. 최소한의 이 정도 퀄리티는 나와줘야지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네. 최소한 이 정도 퀄리티 이게 사실은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60만 원짜리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들도 아주 좋은 컴퓨터가 아니라고 했을 때 전문가가 봤을 때도 어? 괜찮네? 라고 할 수 있는 거 이 친구가 뭘 알고 있네 라고 왜냐면 전문가시잖아요. 그 송 선생님도 전문가고 여기에 멘토분들이 다 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은 딱 보면은 어? 뭔가 어설픈 것 뭐 어설픈 게 아니고 보면은 알거든요. 어? 이게 지식이 그렇죠.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건지 알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레벨이면은 아, 이 사람이 그라운드 인터랙션에 대한 데브리에 대한 연기에 대한 뭐 파티클을 뿌리는 거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군 이렇게 할 수 있는 레벨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라이팅도 들어가고 텍스처 들어가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하니까 이제 회사에서 그런 뭐라고 그러지 성실도에서 좀 이 사람들을 뭐 평가하거나 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정교한 이펙트 기법들을 익혀가지고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중급 레벨에 그 정도를 하게 되면은 NPC 할리우드 프로덕션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건 힘들겠지만 아마도 그 NPC라든지 더블 네거티브 같은 곳은 그 아카데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아카데미를 외국에서도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너무 사람들 자꾸 기회가 좀 많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관한 개정 예정이 없나요? 예, 개설 예정이 있지만 FX는 좀 수업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업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나면은 다시 또 들어갈 예정이라 중급반 길람쌤이 끝내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하는 중급반 끝내고 한 1, 2주 후에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중급반? 그 비행선 날아다니는 그거 준비하고 또 계시죠? 예, 지금 그것도 하나 연습 만들어 여기 비버스에서 하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그 비행선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예, 예, 그거 뭐 비행선 어딨죠? 여기 그것도 제가 이쪽 화면 잠깐 쉐어해서 그 다음 수업에 들어갈 거는 이제 어떤 거를 사용하게 될지 이번 4주 끝난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갈 저런 수업이군요. 다음 수업 그렇죠. 그걸 4주 뒤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굳이 여기서 막 이러나요? 지금 막 이게 레이아웃하고 매칭고를 벌써 다 해놨더라고요. 비행선. 이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라이팅 수업 준비하는 중에 이제 사용하려고 만든 에셋인데 그 에셋 만든 에셋에서 제공받은 에셋이고 저희가 매치무브 카메라하고 뒤에 이 백그라운드 찍어온 것에 대한 셋이 다 있어요. 3D 셋이 있어서 지금 보이나요 이거? 네.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비행선이 내려앉을 때
뭐 여러 가지 이펙트들 그런 것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먼지, 바람 그런 건가요? 그렇죠. 먼지, 바람 뭐 예를 들어 히트웨이브도 있고 뭐 라이트닝 같은 거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쓰레기 막 날아다니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쓰레기 그러면 쓰레기 같은 거. 저 호속센터 날려버리고 다 날려버리자고 그냥. 요구가 많아요. 여기 막 갑자기 레이저가 나오게 하라고. 물이 여기서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알지만 요 밑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트러들? 트러들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엘리멘션에다 대고 있어요. 요 밑에 밑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이런 부분 밑에 또 한 4개 정도가 더 있거든요. 그게 다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음 수업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쪽 화면으로 가져가 주시고. 네. 어떻게 저... 가져가는지 아시나요? 아,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면은 그 한 주 한 주 끝날 때마다 과제가 있는데 과제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과제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제가 예전 다른 곳에서도 수업을 했었는데 그 수업 자체가 이제 수업을 하고 물론 제가 이메일로 받고 답변을 드리고 했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케어를 많이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길었고 또 과제가 좀 강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두 트랙으로 가면 어떨까? 어떤 분은 제 수업 때는 실무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과제를 할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똑같이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다. 난 좀 관리받기 원한다. 그러면은 그럼 매주 수업을 반드시 뭐 듣고 과제를 내야지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반대가 너무 많다면 그것도 못하겠죠? 하지만 뭐 근데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수업을 해보니까 피드백이 없이 동영상만 보는 친구들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많이 안 늘거든요. 근데 피드백을 받고 계속 고쳐나가는 친구들은 보는 눈도 늘고 실력도 늘더라고요. 근데 FX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FX도 뭐 제 생각에는 이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는 선수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축구 강좌 맨날 보고 호석 선생님도 축구 좋아하는데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스킬들을 맨날 보고서 운동장에 가서 해보는 거예요. 물론 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참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서 했는데 똑같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축구 선수가 와서 호날두가 했던 어떤 뭐 무회전 프리킥 같은 걸 동영상을 내가 본 걸 연습하고 있는데 축구 선수가 와서 그건 이렇게 차는 거야 라고 실제적으로 알려주게 됐을 때 없는 경험과 튜토리얼 보고서 계속 그냥 혼자 따라해보는 것과 혹은 튜토리얼 보고 그냥 가만히 머릿속으로 있는 것과 이런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무자들만이 갖게 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까 얘기했던 축구와 똑같은데 실무에 들어갔을 때는 스피드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 그리고 빠르게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엄청 많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그 주변에서 요구하는, 감독들이 요구하는 것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순발력 있게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실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그런 요구들을 계속 학생들에게 요청하면서 피드백을 해준다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같이 아침마다 그 기차 타고 가면서 동현 선생님이 계속 그런 분들을 얘기해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수업들을 좀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오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나 혼자 떠들 게 아닌데 조금 올리셔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 아이고. 에세트는 수업 시간 제공되나 이거 수업 이거 괜찮은 건가요 혹시? 예, 아 이거는 저희가 애니메이션 진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한 가지 저기 애니메이션 저기 학생들이 자기 것들 많이 사용해도 된다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그거는 한번 뭐 수업 됐을 때 이렇게 좀 더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도 저희가 한번 될 수 있도록 추진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애니메이션 학생들한테 커피 하나 사주고 간다야 되나 그거 직접 거래 저기 만나가지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커피 안 사주고도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진영생 강의는 후딘이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어야 가능한지 궁금해. 이 목표는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 듣게 하기 위해서 예 처음부터 들어 재생도 하셨다고 폰으로 촥 볼 수 있다고. 잠깐만요. 네, 보죠. 쥐에 예, 박선주님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십니다. 네, 후딩이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어야 하는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는데 제 강의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누구든지 접해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마치 이걸 뭐 내가 시간을 이 정도만 들여서 이 정도 지식을 이 돈을 내고 이 지식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계속 보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뭐 잠깐 같이 와 있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좀 용기를 얻었던 게 너무 어려웠었는데 처음에 내가 했던 얘기들이 제 강의가 6개월 지나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 지금 당장 어려웠어도 그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그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내용들을 전달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면서 할 거니까 너무 두려움이 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만약에 수업을 들으면서 따로 진행하고 있는 릴에 대한 질문도 받아주시나요? 예, 그럼요. 이런 분이 있으면 꼭 지금도 사실은 질문을 하루에 한 20개씩 받고 있거든요. 답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후딘이 수업 중급이어서 실무자들은 어느 정도 후딘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 그거 이제 그걸 답변을 지금 방금 해드렸던 거고. 예. 그렇다면 이거 답변을 또 주셨네요. 예, 괜찮습니다, 선주님.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클래스 수업이 아니잖아요. 클래스 수업은 그 클래스가 지나가면 다시 그 선생님한테 똑같이 목소리도 레코딩 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것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혹은 어떤 분들은 되게 쉬울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시 보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디벨롭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에셋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포트폴리오가 나오면은 제가 어떤 이번에 포스라고 하는 회사에 잠깐 들려서 세미나 같은 걸 했었는데 포트폴리오가 너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포트폴리오가 다 똑같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에셋에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니까 안 뽑게 된다는 거,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 포트폴리오에서 파라미터 다 똑같이 튜토리얼에서 한 거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시그라프에서 나온 그 후디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잘못 배우고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어떤 튜토리얼을 똑같이 해서 그냥 그 회사에 내는 거예요. 똑같이 아무도 안 그걸 뽑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이용해서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른 환경에서 그걸 적용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인상적으로 본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응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이제 SSG 있으면은 수업을 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을 이제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FXTD를 목표로 하는 주니어 파이프라인 TD이고 후디니를 다루기 시작한 지 3개월 되는 상태이다 보니 궁금했습니다. 사실 공부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수진님. 저희가 저 기초반을 빨리 열어야 되는데 조금 딜레이가 있어서. 계정판님이 올려줬네요. 예. 여기에서 한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 후디니 수업을 되게 좋은 수업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그런데 이제 이 비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제가 그 애니메이션 리를 보고서 상당히 여기 옆에 같이 앉아서 얘기하셔야 되겠네. 네. 그 보이게 또 까먹었네.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리뷰 비버스에서만 저기 제공해드리는 비버스 또 자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비버스의 릴드를 보고 상당히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뭐냐면은 우리나 제가 생각할 때 한국과 북미 쪽에서의 가장 큰 차이 기술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그냥 이렇게 수업으로 이렇게 던지면 아까 얘기했던 축구와 비슷한데 축구 동영상을 혼자 보는 것과 비슷한데 혼자 아무리 봐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했는데도 느낌이 안 나고 뭐 이게 일종의 예술적인 활동이잖아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동작에 관한 것이고 무용 뭐 이런 예술과 같은 비슷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들을 계속 옆에서 터치하고 수정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소프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이 후디니는 그것보다는 좀 지식이 가까운데 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이제 수업을 여러 소프트를 통해서 보면서 아 이런 방식을 좀 도입해서 하는 수업을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참 실험적이긴 한 거죠 이번 수업들이 과연 또 FX 애니메이터라고 FX 애니메이터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여기서도 이런 수업 방식이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아주 멋지게 서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FX 수업. 네. 아직 기초 수업. 네. 네. 아직. 저희가 이제 변명 아니 제 개인적으로 이제 변명을 하자면 이제 원래 기초 수업을 네 같이 이제 그 길란 선생님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길란 스님은 이제 다른 곳에서도 수업을 많이 하신 경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많이 되셨는데 이제 저는 아직 이렇게 수업을 해본 적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기초 오늘 한 수업 하려고 네, 또 이제 그래서 준비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이제 제가 수업 준비를 많이 제대로 해야지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거 플러스 이제 제 개인사정 사정이 있어서. 네, 제가 사실 형기 네. 쌤이 요 근래 또 회사에서 OT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많이 바빴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기초 수업을 최대한 네 빨리 진행하고 저도 하고 싶은데 아직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네, 빠르면 10월, 11월, 네, 일단은 네 지금 8월이죠, 8, 9, 네, 네, 네 그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아까 뭐 채팅창이 뭐 급하다고 네 기초 이제 급하다고 얘기하신 분들 있어서 네 빨리 하고 싶은데 네 그래도 이제 한동안 네 8주 과정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보면서 그냥 4주라도 해서 하는 게 나을지 네 아니면은 네 지금 고민을 해서 네 가능하면 네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고 네. 좀 네. 이렇게 계속 잘 준비를 해주시면 계속 요청을 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계속 요청을 하시고 네. 혹시 여기서 뭐 기초 듣고 싶으신 분 손 할 수 있으신가요? 저요 파울로 네 저요로 도배 되는 거 아닐까요? 네 한 분밖에 없네요. 아직 네. 자 1대1 가해가 되겠습니다. 저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 할 그런 그 어느 정도 네. 단톡방 네. 조금 올려보시면 거기 질문이 또 있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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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거죠? 보이네요. 솔라리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솔라리스. 아 솔라리스 네. 저 아직 메소드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간단하게 했는데 네 일단 후딩이 18에 들어온다고 네. 아,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거군요. 네, 후딩이 이게 별도 소프트웨어 카타나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네,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그 렌더로도 이제 후딩이에는 이제 만트라를 기본으로 쓰고 있는데 이제 뭐 카르마라고 이제 아예 바뀐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USD를 이제 주로 메인으로 해서 이제 엘러빅 파일 같이 이제 유니버셜 신스크립션 네,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USD 네, 같은 거 네, USD를 메인으로 네 쓰고 해서 아마 후딩 18버전 발표되면 아마 우리 회사들에서 쓸지는 쓸 것 같습니다. 네, 예상으로는. 네, 테스트해보고, 네. 그래서, 네. 네 아마 이제 카타나랑 이제 요즘 클라이스 많이 쓰는데, 네. 이제 USD 네, 쓰는 경우, 예, 네, 앞으로 쓸 것 같습니다. 느낌. 네. 여기 또 질문 중에
클라리스와 후디니 콜라보 수업은 따로 없겠죠? 네, 없죠.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네. 지금 FX에서 나온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SS까지 제공해서 해서 이제 FX 수업 준비한 것들은 라이팅 수업에서도 지금 쓰려고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라이팅에서 저희가 클라리스를 쓰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야에 있는 뭐 아놀드라든지 V-Ray 아니면은 뭐 클라리스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진님이 클라리스 혹은 코드 짜시다가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이게 물어보세요, 선주님. 예. 수진님한테 그... 많이 물어보세요. 아주 그냥 예. 클라리스. 만트라 카르마 클라리스 빌더 카타나 솔라리스 삼파전이 궁금합니다. 네,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40대 중고신이 솔라리스만 카르마 이게 답변을 해주시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저도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온 그 시그라프 영상들을 보면은 네 일단은 제가 제가 보기에는 만트라가 오래되고 해서 아마 대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카타나 카르마가 만트라 대신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한 거. 네. 후딩이 18에는 들어간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USD 후딩이 있어서 네. 후딩이 유저 뭐. 네, 기술 발전이 되게 빠르죠. 네. 솔직히 저도 그 후딩이 TOP인가요? 혹시 해보셨나요? TOP가 뭐지? 네, 17.5에 들어온 TOP라고 있는데 네. 17.5를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탑도 안 써봤는데 막 솔라리스 한다고 하니까 네. 따라가기 힘들죠. 네. 또 무슨 질문들이 이게 또 날마다 열리는 또 FX 특강이 아니니까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여기 질문 주신 것들 이렇게 좀 해볼까요? 이것도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신청서 받을 때 질문을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질문들을 단답 형식으로 빨리빨리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경품 추천을 하겠습니다. 경품 추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반의 심화반 개강은 언제 하나요? 아까 답 드렸고요. 파이썬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파이썬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파이썬이 여기 뭐 개발하시는 그 파이프라인 쪽에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파이썬은 요즘 툴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뭐 자동화 같은 거에서 네.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요즘 아까도 제가 좀 서두에 얘기했었는데 요즘 프로덕션은 굉장히 스피드한 걸 요구해요. 특히 이제 VFX 스튜디오가 좀 그런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오히려 좀 더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 면도 있거든요. 혹시? 근데 VFX 스튜디오는 변수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요즘은 FX 시뮬레이션으로 컨셉 아트처럼 막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럼 이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전처럼 긴 시간을 주지 않는 그래서 해피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파이썬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커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들도 그런 차원의 활용도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근데 파이썬이 그렇게 개발자 혹은 뭐 프로그램 개발자 차원에서의 배우는 파이썬과 아티스트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파이썬은 좀 약간 다르거든요. 차원이 훨씬 더 복잡한 그러니까 그걸 뭐 빠르게 계산하고 수학적 연산을 빠르게 하고 어떤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그런 것들을 짜는 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을 짠다고 하죠. 빨리 시간 계산도 빨리 하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좀 간단한 거라도 작은 단위로서 활용할 수 있는 파이썬을 배워나가는 것들 습관을 들여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난 파이썬을 해야 돼. 목숨 걸고 할 거야.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제 데모 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건 어떻게 하지? 하는 질문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파이썬을 활용하는 것들을 좀 익혀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프로시저라 세팅의 강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계획에 넣고는 있죠? 네, 기초반에 간단한 프로시저 네. 그래서 어쨌든 후드 자체가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네. 프로시저얼 모델링 관련 네, 기초 수업이 일단 넣긴 넣을 거고요. 요즘에 이제 찾아보시면
솔직히 데이터 없는 자료는 없지 않나요? 솔직히 네.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공부하라고 해야지.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실 분들은 보시고 네. 또 저희한테 또 더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네. 또 피드백 받고 더 임프루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편이 낫고, 이게 2년을 공부하냐 1년을 공부하냐 그건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질문이, 최종 CD문을 FX로 맘먹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버 선생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과정, 특히 폭발반 때문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FXTD는 FX 아티스트와 다르게 어떤 접근과 시각이 필요한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이게 FX 아티스트하고 TD하고 구분할 수는 있지만 네, 요즘에는 이제 구분을 거의 안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굳이 구분하자고 하면은 이제 FX TD가 이제 관련 코딩이 관련 파이프라인을 더 추종을 하면서 작업보다는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하는 게 이제 FX TD. 네, 약간 그렇기도 한데 아티스트와 TD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잘하는 이제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되게 파이프라인을 잘해요. 잘하는데 작업도 시키면 작업도 잘하고 네, 그 친구한테 슈퍼맨이죠. 네. 근데 이제 기본은 그냥 작업을 잘 먼저 해야 되고요. 네, 작업하면서 아까 딜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파이썬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점점 작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네, 그런 거에 고민이 더 잘하게 되면 네, 같이 할 수 있겠죠. 네. 기본은 아티스트 네, 베스트 TD가 네. 네, 기본입니다. 네. 예, 이제 백스 공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CG위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걸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백스는 이걸로 다 공부하시면 돼요. 네, 저도 이 사이트 네, 자주 찾아보고요. 네. 거의 뭐 백과사전 네. 같은 곳이고 이 사람은 네. 제가 볼 땐 노벨 후딩이상 같은 곳이어야 돼. 링크를 드릴까요? 예, 링크를 거기 단톡방에다가 아, 네. 한번 딱 뿌려주시죠. 아마 구글링에서 후딩이 백스 치면은 이 아마 첫 페이지에 나올 거예요. 네, 검색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다 아실 거고요. 네. 구글링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네. 구글링 자주 하고요. 네. 이 사람이 정말 되게 좋은데 네. 그걸 다 이걸 파일도 다 오픈해놔가지고 사실 여기 있는 지식들을 종합해서 작업을 해도 제가 볼 때 거의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외국계 독학랩? 네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메일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신청서 질문으로, 경력 없이 해외에 바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포폴이 좋아도 경력이 없으면 안 뽑아주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해외 취업은 네, 일단 해외 취업만 기다리고 해서 국내 취업 안 하고 해외 취업만 하겠다는 거는 좀 네, 위험한 것 같고요. 국내 취업이라도 먼저 할 수 있으면 네, 어디든 취업 먼저 해서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주의사항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뭐 CG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영화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옆에 뭐 영화, 광고, 모션 그래픽, 뭐 애니메이션 여러 분야가 있는데 뭐 게임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려면 그 회사에 맞는 그 포트폴리오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영화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광고면 광고, 네, 그런 이제 분위기나 이런 연출 같은 걸 맞춰서 준비를 하면 이제 회사에서 바로 이 포폴은 보고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겠다 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가 준비되면 한국 국내고 뭐 외국이고 다 넣으시 지원을 일단 하시고요. 먼저 연락 오신 데 인터뷰 보고 취업하시면 됩니다. 네. 네. 파이프라인 아티스트가 그리고 또 위에 질문 FX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이거 네. 본 수업을 얘기하고 네. 본 수업은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될 예정입니다. 한 강좌당 질문 한, 시간까지 한, 포함인가요? 한 위 질문까지 포함인가요? 질문 그렇죠. 질문 이제 포함하는데 제가 이제 보통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게 수업을 하고 나서 질문을 뭐 따로 받기도 하고 중간에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한 것들을 최대한 이 있는 강의 시간에 준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질문을 바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어려우면 질문이 싹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안 하시고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질문을 몰아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따라오기 나름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그냥 한 번. 파이프라인을 아직 작업하는 데 있어서 단, 답변 하시는구나. 다음 질문. 네. 그리고 실무에 쓰이는 쉐이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눈비, 연기 등등. 이거는 수업을 들어야지 좀 더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닐까요?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혹시? 쉐이더 부분 TV 있으신가요? 백스티 일단은 쉐이더 네 쉐이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보통 라이팅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 진행하는데 라이팅 이론 같은 것도 같이 먼저 수업 공부를 하시고요. 쉐이더는 지금 후디니에서 어떻게 할까요? 쉐이더 쓴지 오래됐어. FX 쉐이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쉐이더 보면 뒤에 디퓨즈가 있고 스페큘러 있고 뭐 리플렉션 있고 반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떤 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쉐이더를 컨트롤 하는 건데 컨트롤 레퍼런스를 어떤 구하시고요. 거기에 맞는 걸 어떻게 쉐이더를 만드는 건지를 마야든 마야든 맥스든 그 뭐 후딩이든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해 드릴까요? 쉽지 않은 질문 같은데요? 네, 쉽지 않습니다. 아는데 네, 제가 기초 수업에서 하겠습니다. 하면. 네, 제가 하는 걸로. 네. 결국에는 수업을 들어라 이건가요? 네네네. 네, 네. 제가 하는 게. 네, 어쨌든 저희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네. 네. 자, 그다음에 FX 파트 프로그램은 해외나 국내나 주로 후디니가 사용되나요? 마야는 비중이 적을까요? 하고 우시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거의 후디니죠? 이제 피처는 이제 영화 쪽 작품은 이제 후디니로 사용하고 방송 쪽은 여전히 마야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방송 관련된 마야로 셋업을 많이 하는. 네, 캐나다에서 애니메이션에서는 아직 마야 쓰는데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극장용은 후디니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맥스를 쓰는 회사도 있죠. 요즘 네, 스캔나인. 스캔나인이나 네. 블러 스튜디오. 네. 근데 사실 툴은 툴이냐 뭐 어떤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툴은 하나의 도구이고 미술 재료 시장 붓과 같은 것이고 하는데 그 붓을 잘 다루기 위해서 이 손의 감각적으로 뭐 미술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감각을 익히는 데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후딩이라는 툴은 그런 어떤 이 툴 자체에 대한 뭐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FX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들 얻는 게 상당히 좀 빠르게 오히려 더 접근하기 쉬운 그걸 배우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그런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후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좀 더 접근하기가 쉽고 배우기가 쉽고 이 지식이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에디퍼 뉴코의 여와의 연계성도 실 작업에서 많이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에디퍼 뉴코는 제가 알기로 그 메타 있던 작업자라고 했나? 거기 있던 분이 나와가지고 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뉴코에서 쓰시는 그 GPU 기반의 시뮬레이션 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걸 아직 우리는 실무에서 사용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시뮬레이션 아까 얘기했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뭔가를 연산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연산을 해주는 거는 이 실무에서는 상당히 일부분이에요. 뭐 제가 이제 수업에도 잠깐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워러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시뮬레이션이 엉망으로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막 물이 사방으로 치고 막 갈라지고 뭐 그런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부의 어떤 장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어떤 모션들을 캡처하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아 그럼 그 부분만 사용하자.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많이 하게 되네요. 즉 시뮬레이션이 좀 엉망이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부분을 다 지우고 메꾸고 그걸 좀 연결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지식을 더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에디포 누크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른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마야도 상당히 쉽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후디니가 그런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더 활용한 데 좋죠.
다음 질문은 무겁고 복잡한 어셋을 받아서 작업할 때 최적화를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네 그걸 쪼개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일단은 근데 만약에 그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뭐 건물을 만약에 어떻게 하세요?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했던 방법 중에서는 이제 그 판타스 비스트에서 제가 이제 그 괴물 크리처가 이제 되게 디테일해요. 이제 뭐 미역 같이 보이는 그런 약간 되게 주변체가 소프트바디 움직이는데 그 콜리전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면 콜리전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을 때 그 프록시 눈에 FX라는 게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과학을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봤을 때 이쁘게 나오면 되는 건데 그거 만들었을 때 어떻게 눈속임을 어떻게 잘 하느냐 네, 그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엄청 헤비한 지오메트리 왔을 때 후디니에서는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리메쉬로 리듀스 폴리곤이나 아니면 볼륨으로 바꿔서 뭐 다시 메쉬로 만들면 해서 줄인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오브젝트를 너를 좀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만든 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실제 뭐 애니메이터 팀에서 뭐 1기가, 20기가 짜리를 주면 무거우니까 이제 그 콜리전을 만약에 한 번이 안 되고 만약에 나눠서 해도 된다 하면 이제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최적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우리도 뭐 카메라 베이스로 예를 들어 뭐 잘라내라든지 네. 혹은 캐시가 너무 디테일이 많으면은 뭐 예를 들어 로봇을 임포트한다 후딩에서 그러면은 로봇 안에 작은 부속품까지 모델러가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델링 부속품들은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래서 뭐 사이즈가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있는데 3 밑에는 다 지워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명령을 써가지고 데이터들을 줄이기도 하고 다양한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프록시 그러니까 실제 그 애니메이션 팀의 데이터를 받는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더미나 프록시 지용티를 FX로 필요한 FX 더미 콜리전 데이터를 만들어서 최적화를 해서 그걸로 콜리전을 해서 쓰고 합성할 때 다시 이제 원본 데이터에 합성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은 사저 특강을 얼마의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 뭐 분수업 수업에 관련된 거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셨고요. FX를 처음 접하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러셨어요. 네. 이거 질문하신 분 오늘 수업 들으셨나요? 네. 들으셨으면은 아마 오늘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준비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절반 정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제가 기초 수업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생초고 네. 아 그래도 후딩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이제 CG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더 이제 케어를 해서 네, 어느 정도 후디니를 이제 스스로 독학을 하거나 이제 길란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네,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만드는 게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네, 수업 빨리 만들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빨리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뭐 질문 중에 후디니를 처음으로 배울 때 효과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뭐 비슷한 질문이죠. 네,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고요. 마야를 6개월 정도 좀 다뤄보긴 했지만 후디니로 갈아타고 후디니로 취직할 생각인데 열심히 한다면 올해 안에 포퍼를 완성시켜서 내년에 취직이 가능할까요? 물어보셨어요. 가능하죠. 열심히 한다면. 4년 남았으니까. 저는 네.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가능하죠. 열심히 한다면.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는 이제 기준이 어떨지 모르겠죠. 하루 24시간? 하루 12시간만 해도 막상 12시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12시간이면 안 부족한가요? 이게 주 적게 돼야죠. 공부가 이 FX, 후디니 FX가 주 적게 돼야죠. 쪽에서 지금 해외에서 좀 일하고 지금 호석 선생님도 있고 여기 다 있던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인생에서 한 순간 자기를 완전 불살르는 시간들을 다 거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 번씩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거 하다가 나 이거 뭐 재밌으니까 해볼까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은 나중에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는데 현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진지한 얘기이기도 한데
잘 생각을 해서 그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는 내가 이거 인생 여기서 한번 걸어보겠다는 마음, 이게 뭔데 인생을 걸어, 이게 아니고 진짜 인생 한번 걸어봐야 돼. 한 6개월. 그래야지 뭔가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얻은 지식은 누가 또 뺏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프로덕션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장 하이엔드한 퀄리티를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이 6개월만 해서 혹은 잠깐 해가지고 나온다면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것이고, 이 분야는 별로 새로운 게 없는 분야였을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혁신이 일어나고 여전히 그렇게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가능한 최고 인력들이 모여서 이 영화를 만들려고 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고 또 그 발전 실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도 공부하고 지금도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수업은 혹은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한다면 우리가 많이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안다는 걸 소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는 이걸 몰라. 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더 이제 내가 모르는 건 이거야 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되는 과정이 사실은 흔히 배우는 과정이고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진짜 좋은 말씀. 다들 한 번쯤은 1년 정도, 1년 이상은 다 정말로 불을 자기 몸을 태우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두 달만으로는 뭐 좋은 것들을 기대하기 쉽지 않죠. 열심히. 동현쌤은 거의 한 13년을 그렇게 계속. 예, 맞아요. 저는 좀 머리가 딸려서 13년을 계속 그냥 아주 죽어라고 일하다가 이제야 빛을 좀 보고 있죠. 13년에. 저는 옆에 호석성 같은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다음 질문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한 20분만 했는데 질문이 지금 한 거의 다 끝났어요. 질문이 4개 정도 남았는데요. 4개 끝나고 경품 추천하고 그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FX 파트로 취업을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것도 쉬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그 호랑이랑 말이랑 싸우는 것도 그런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여기 지금 이거 소개해도 되나? 그것도 제가 봤던 그 요번에 최근에 들어간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지금 한쪽만 잘해. 입장이 대단해 입장. 어떤 분이 요번에 최근에 시작한 분이 포트폴리오 만든 게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근데 한국 회사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상당히 잘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이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생각이 든 포트폴리오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취직을 했는데 인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걸 제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그런 분은 인턴으로 들어가셔도 아마 금방 빨리 인정 받으시고 그렇겠죠. 네, 훨씬 웬만한 경쟁 능력자보다 더 잘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네. 문제는 경력의 문제인 거죠. 네. 맞아요. 우리 현기 쌤도 저기 학생 회장 들어온 줄 알았대요. 그 회사에서. 네. 학생 회장. 자, 그다음 질문은 해외에서 FX 관련 인턴이나 신입 구하는 잡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포커스라고 하는 내가 테크니컬라에서 운영하는 맞죠? 거기 리크루팅 하는데. 포커스 테크니컬라를 찾아보면 거기에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맞아요. 네, 테크니컬라 수 있으면. 포커스 포커스가 테크니컬 이거 잠깐만 DPS 친구 나들 테크니컬라 저희는 수업이 끝나고도 멘토분들하고 저희 비버하고 계속 연계를 가지면서 또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또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이점도 많이 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테크니컬라라고 하는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MPC를 가지고 있고 미스터 X, 밀, 네. 또 어디 있죠? 마이크로 네. 이런 아무튼 많은 회사들을 이 그 테크니컬라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리크루팅하는 또 회사라고 해야 되나 어떤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리크루팅 관련된 게 다 나오는데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턴들이라든지 인턴이라기보다 여기에서 하는 운영하는 아카데미가 있어요. 아카데미를 요즘 해외에서 지원하는 사람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주로 이제 몬트리올에 있는데 그리고
대머리를 또 보나요? 네, 대머리를 보죠. 대머리를 보고, 왜냐면 이거는 돈을 주는 자리거든요. 그냥 배우는 게 아카데미인데 저기 회사에서 돈을 줘요? 네, 회사에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받는 아카데미도 많던데, 회사에 관련돼가지고 거긴 돈을 주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더블 네가티브에는 그린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소니에도 인턴십 제도가 있죠. 다 돈을 주는 그런 곳이에요. 링크를 한번 카피해서 페이스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레펙스가요? 네, 아주 네. 지금 포커스라는 사이트고요. 인디드 네. 그리고 이제 캐나다만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여기 인디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네. 주로 많이 올리고요. 네, 보면은 베스티디죠. 네, 치면 지금 나오죠. 어디서 구인하고 있는지. 근데 지금 다 옛날 거네요. 네, 최근 거. 네. 바데리는 애니메이션. 안 봐요. 투팝스. 예전에 투팝스 많이 보던데. 투팝스는 처음 들어요. 요즘 구글만 쳐도 잘 나오잖아요. 예, 옛날 사람, 그쵸, 옛날 사람. 네, 아니면은 이제 좀 제일 유명한 데가 글래스도어라는 사이트. 네. 글래스도어는 이제 그 VFX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다 나오죠. 글래스도어. 서치 볼 수 있군요. 네. 이런 데가 있습니다. 네, 글래스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일하다가 외국에 나올 경우에 이제 제가 썼던 방법은 각 유명한 회사 홈페이지들 있잖아요. 뭐 ILM부터 해서 메타, 소니, 뭐 이미지 엔진, 뭐 시네사이트, MPC, 아까 뭐 이제 테크니컬러 이런 데 사이트 이제 홈페이지를 저는 다 봤습니다. 그래서 가 찾아보면 난 20개 메이저 스튜디오 하면 20개 정도 될 거예요. 다 하면 뭐 픽서몬도 이런 데까지 다 하면.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에 진짜 가보세요. 가보시면 이제 오픈하면 다 열려 있고요. ILM도 가면 다 열려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제 오픈하는지는 이제 항상 가 체크를 해야 되지만 이제 한번 가서 예 체크해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좋은 정보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디니 생 초보입니다. 독학으로 가능할까요? 해주셨어요. 독학 요즘에 이제 자료가 워낙 많아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하면 좋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후디니가 공부만 하면 솔직히 이제 공부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이제 이게 자기가 작업하는지 맞는 방향인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네 이제 혼자서도 가능은 하지만 네 도움이 가는 게 훨씬 낫다. 시간이 네. 더 단축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더 좋은 루트를 찾아서 빨리 갈 수 있는데 약간 투자를 생각하시고 저희 꼭 비버스가 아니더라도 옆에 좋은 뭐 지도자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좀 강의를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물론 독학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독해야 돼요. 독학은 독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저도 처음 신입 때 배우는 이렇게 저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약간 독설 지금은 독설이죠. 독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저희들이 들었던 말은 이제 너희들의 눈은 사람 눈이 아니라 이제 동태 눈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면서 이제 저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이제 제 보는 눈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이제 센스도 있으면 좋고 네. 재능이 있으면 좋죠. 근데 결국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결국 작업하다가 아까 이제 뭐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예, 포기할 수 있는데 재능도 중요하고 노력도 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이제 뭐 약간 당부의 말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프로모션을 네. 셀프 프로모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단 우리 저희는 또 이렇게 이게 네트워크잖아요. 다 서로 또 인맥이고 그리고 이 분야는 또 되게 인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때로는. 근데 이 수업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서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연결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여기 있는 선생님들의 저 같이 옆에 있으면은 다들 너무 인간적으로 되게 좀 따뜻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안다는 게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
분야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그룹 네트워크를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라고 생각하고, 좀 너무 이렇게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를 그런 것보다도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고 또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뭐 친해져서 나쁠 건 없잖아요. 당연하죠. 알면 알면 좋지 않을까요? 당연하신 말씀이네요. 알아서 좋고 저도 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뭐 안 좋은 거.